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통변 시간입니다. 갑인년에 계유월에 이모일에 병오시에태는 51세 여자사주예요. 자, 이모일주가 6월에 오시에 태어났어. 할 일은 뭘까요? 아직 이제 우리 임수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어도 책을 한 번씩 다 읽어봐라 했잖아. 읽어 안 보면 키우면 내가 자죠. 설명할 때 이해가 더 빨라. 안 읽어 보면. 임수는 물이죠. 물인데 큰 물이란 말이에요. 물은 어디다 쓸까? 물은. 물은 목을 키울 때. 목을 키울 때. 그래서 임수는 봄, 여름에 태어나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농사 지을 때. 봄, 여름에 태어나야 돼. 특히 여름에는 덥잖아요. 여름에 태어난 임수는 신강해야 돼요. 여름에 태어난 임수는. 물, 사방에서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농작물도 커야 되고,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 조우 역할, 조우도 해야 되고, 농업용수도 써야 돼, 식용수도 써야 돼. 그래서 임수는 여름에 태어나면은 굉장히 바쁘게 살고, 여름에 임수가 신강하면 사이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요. 덕이 있어요. 근데 자, 농사가 다 끝났어. 가을은, 6월에. 농사가 다 끝났으면 물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벼다 베고 나면 농지 물을 싹 빼고 저수지 물을 가둬놔요. 저수지 물을 가둬놓은 이유는 그 다음에 농사 짓기 위해서 물을 전부 가둬놓잖아요. 그래서 임수는 가을에 태어나면 신앙하면 천격으로 가는 거야. 신앙하면. 물이 필요 없는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에 임수는 무토로서 댐을 막아놔야 돼. 댐을. 댐을 막아서 저수지에다 물을 가둬놓고, 그 다음에 봄, 여름에 농사 지을 때또 유용하게 써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6월에 태어났어. 근데 물이 강할까, 약할까? 많아요, 적어요? 응? 적어요. 물은 근이 없으면은 물이 약한 거예요. 적은 거예요. 또 금생수를 해줘야 되는데, 금생수만 해줘도 물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해서. 근데 금생수 돼, 안 돼? 안 돼. 근도 없어. 해자 근도 없어. 그럼 물이 약한 거예요. 근데 가을 물은 약하면 사람은 착한 거야. 가을에 임수가 약한 거에서 사람은 착해. 그런데 6월에 태어나면 금수장창이라고 해, 격국에서. 임수 6월생은 금수장창. 금수장창이 뭐예요? 머리가 좋다. 머리도 좋지만 선비정신이 상식이지. 강하지. 깔끔하지. 깔끔해. 여기다가 인 대신 자수가 있으면 자유 기문이 걸리면 결벽증이 있어요. 자수는 없죠. 선비정신이 강한 사람. 선비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뭐 해야 돼? 학자나 연구. 공부나 해야 되나? 공부. 이런 분들은 사업하면 될까? 안 되잖아요. 선비정신이 강한 사람들. 근데 처음에는 뭐예요? 물 주잖아요. 뭐 농사를 짓고 있어. 나 그러니까 식신이잖아요. 나의 직장이야. 나의 직장이 갑이야. 그러니까 갑이니 근이 있죠. 근이 있으니까 큰 조직에서 이룰 수가 있다는 말이야. 큰 조직, 국가기관 아니면 큰 기업체 이런 데서 이룬다고 볼수 있고. 이 계유는 그럼 뭐야? 계유는. 기수도 근이 없죠. 금생수는 좀 받아요. 그런데 유금은 금생수를 잘안 해줘요. 왕지라서. 그래도 전혀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수가 벼가 내리면 임수한테 다 흘러와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임수는 기수를 이용으로는 다 흘러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수생목 식신을 썼는데 이 식신 자체가 그렇게 길 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임수가, 자월이라든지, 해월의 임수 같으면 굉장히 강하죠.
그때는 갑목을 중이 써요. 중이 쓰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이 쓰는 사주는 아니야. 근데 목을 키워야 되는데 목은 키우는데 뭐가 부족해? 태양이 없잖아요. 태양이 없는데 사오미 계절은 태양의 계절이라니까. 이때는 여름이죠. 그러면 병화가 있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야. 여름에 오면은 가만 놔둬도 농작물 잘하잖아요. 꽃피고 열매 맺고 잘하잖아. 그래서 사오미 대운에 발목을 한다 그 말이야. 자,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50몇 세, 무진 대운에 들어왔어. 이제 봄이야. 봄이 오면은 아무리 농사 지어도 태양이 없으니까 소득이 있다 없다. 없어. 빚 좋은 개살구로 가. 빚 좋은 개살. 근데 결국은 또 여기에 또 강하게 재성이 들어있죠. 이것도 돈으로 볼수 있는 거야. 이것도 돈으로. 그러니까 이 돈을 벌 때는 수생문 목생화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식상을 쓰면서 돈 벌어야 되잖아. 근데 그래서 묘나 인 대문은 수생문 목생화로 돈을 벌린다고 보면 돼. 그 전에는 목을 켰고 사오미에는 목을 켰고 정묘대운부터는 근데 무진대운 자체는 진화불이죠. 진화불이니까 내 월지는 격이라고 격을 묶어버려서 월지를 묶어버릴 때가 굉장히 힘들다 그 말이야. 그 중에서도 진화불은 시체합이라 해서 시체처럼 산다고. 시체처럼 사니까 사업부과는 불호가 나. 시체처럼 산다는 거, 집 밖에 못 나온다는 얘기야. 부도 나서 쫓겨다니니까. 일반인들도 답답해. 이 진대운에. 진합 때문에. 굉장히 힘든 대운을 지금 살고 있는데, 막 들어왔어. 작년부터. 굉장히 힘든 대운 들어왔다. 일이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고, 이런 운세다. 이런 운세다. 결혼은 5종의 병기정이 있죠. 뭐가 나갔어요? 병화가 나갔어. 임수 병화는 강이 상영을 해요. 빛이 나요. 근데 병화가 너무 강하죠. 화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럼 무진대 오면 임수가 오지가 오니까 좀나 사오미 대운에는 임수가 거의 증발한 상태잖아요. 이 사오미 대운에는 목은 키웠어도 임수 자체로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힘들면서 목은 키웠지. 근데 여기서는 임수하고 병화는 강의 상령도 하지만은 화가 너무 강할 때는 임수가 증발하는 현상도 일어나요. 강의 상령도 되지만은. 일단은 무진대운은 굉장히 답답하고 정묘대운부터 풀린다. 풀린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처음에는 목을 키웠다. 사오미대운을 발목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결혼을 언제 했냐의 차이가 있지만은 늦게 했다면은 병호가야.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면 둘이 오호형이 돼 있죠. 오호형은 오가 피라겠죠. 피가형으로 보시 그래서 피튀기게 싸운다고. 또이 오화가 혀도 돼, 혀. 혀. 혀에서 침이 나오잖아, 침. 침이 튀어나오게 싸우고 있는 거야. 만일에 병호가 차라면, 아니 남편이라면. 남편하고는 혈전을 부리고 있어요, 혈전. 한번 싸울 때는. 그런데 어차피 또 격국에서 본다 치면은 시의 재성이 강하게 지금 내 등띠에 돈다발 놓고 산다고도 봐. 사주로 보면 아마 정묘대운부터 괜찮아지고 잘 사는 명이야, 이 사주가. 잘 사는데, 그런데 봄이 왔기 때문에 좀 나은데, 만일에 여름에 이런 운을 탔다면은 임수가 거의 말라가기 때문에 건강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돈은 벌었어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고, 운시. 운시가 임시냐, 임시. 임수가 있으면은 장거리 여행을 좋아해요. 장거리. 그 다음에 신인, 대장에 문제가 있는 거야. 대장. 그 다음에 신이 있으면은 가을에 수확을 했죠. 가을에 신이란 글자 자체가 가을에 수확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해. 무슨 일을 할 때. 마무리 잘하고 준비성도 강해요. 무슨 일을 할때 준비를 철저히 하고 마무리 잘하고. 그다음 대량의 문제가 있다. 근데 운시에서 충오는 글자를 항상 잘 보라. 뭘 충했어요? 인신충이 좀 부모궁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야. 부모가 한쪽이 먼저 갔을 수도 있고,
한쪽이 아파서 힘들게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가 이혼했을 수도 있고, 이런 운을 타고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현재 되면 굉장히 답답하게 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금년에 갑진년이 왔어. 갑진년이요. 갑이란 글자가 어디서 왔냐 봐야 돼. 어디서 왔어요? 인중에서 나왔잖아요. 인중에서. 이는 내띠죠. 내띠도 되지만 식신 있게나 하는 일이잖아요. 신. 내 하는 일하는 과정에서 갑목이 태어났는데 이 갑목이 오면 이렇게 갑목이 발동이 걸리죠. 또 갑이 오면 갑을 만나면 어쩐다니까요? 가까보다기. 뭐가 가까보다? 내 하는 일이 금년에 가까워다. 가까운데 원인 제공은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내 스스로 잘못, 내가 원인 제공이 되어서 일이 금년에 답답하고 안 풀리고, 또 대운 자체도 무진 대운이 돌아서 굉장히 이 10년 대운이 굉장히 힘들다. 힘들다고 보시면 돼. 무진 대운을 잘 넘기고 정묘 대운에 가면 또 괜찮아져요. 괜찮아요. 이런 경우에는 금목도 키워야 되고 병화도 수생목 목생화로도 병화도 재를 좀 추구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도 두 가지 직업의 갈등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직업의 갈등이 많을 수도 있고 임수가 신강하다면 투잡으로도 가는데 임수가 신장이니까 투잡은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하여튼 직업의 갈등이 있을 소지는 크다. 이게 이제 이 사주의 특징입니다. 아,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병화나 정화는 실액이에요. 병정은 화가 방명이잖아요. 근데 임계수 붙어 있으면 무조건 실액은 안 좋아요. 병정화 옆에 임계수 붙어 있으면 무조건 실액은 안 좋아요. 자, 설명 좀해 주세요. 네, 선생님 말씀해주신 거다 맞고요. 그 올해 작년부터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구설수 12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자리를 좀 이동을 해볼까. 지금 직업은 부동산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상가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 상가를 그 세를 주고 옮겨볼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예전역에. 이유를 했고 네. 그리고 결혼은 28세에 했고요. 병호가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이. 병호, 오정이 네. 병호 나갔으니까 병호. 그 굉장히 남편도 힘들어. 양인을 두 개를 깔았으니까 남편도 보통 아닌데. 네. 좀 성격은 강한 편이에요. 둘이 피튀기 싸우고 있어요? 싸울 때는 또 그렇게 싸우는데 사이는 좋아요. 처음에는 강의 상영하다가 오, 형이 걸려 있으니까. 네. 밖에 나가면은 인꼬부부지 임수에 두 네. 근데 집에 오면은 둘이 피튀기게 싸우잖아. 그런 면은 있어요. 궁금한 거는, 뭐, 이동수나, 그, 상가가 나갈까? 자, 금년에 이동수 있을까 없을까? 갑진년이 되면 오화가 성문에 걸렸죠. 오화가 성문에 걸리고 인이 조객에 걸렸죠. 성문 조객이야. 조객 어디가 있어? 연월에 있고 일시에 성문이 있죠.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가 금년에.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이 나가고 연월에 성문이 있고 일시에 조객이 있으면은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는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가기도 하고, 상문 조객이란 것은 준 역마라게, 준 역마. 역마에 준해. 그리고 이동수가 있다, 그 말이야. 어디가 이동수가 있어? 가게. 시지가 나의 사업장 가게야. 지금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 사무실이 어떻게 됐어요? 창문에 걸려 있어요. 창문에 걸려 있다는 것은 역량이 감소된다는 의미도 있어.
역량이 감소된다는 거죠. 뭐가 감소됐어요? 임수한테. 제가 감소된 게 금년 돈벌이가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 돈벌이는 좀 떨어지고, 또내 사업장에 상문에 걸려서 역마했을게. 사업장은 이동수가 있어, 금년에. 사업장 이동수가 있어요. 금년에 돈벌이는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고, 사업장 이동수가 있고, 어차피 이 대운 자체가 굉장히 힘든 대운을 타고 있다. 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터가 없어서, 관성이 없어서, 무관사도 남편이 없다가 아니라, 터가 없, 관성이 없으면은, 간섭받기 싫어한다겠죠? 간섭받기 싫어하고, 어떤 틀에 박힌 생활도 싫어하고, 이런 형상으로 나타난다. 질문 들어오세요. 구설 시비가 좀 많은데 소송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이길까요? 소송? 네. 소송은, 기대운의 소송을 해요. 기대운에 소송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무토 대운에도 소송이 있는데, 이때는 단체 소송이야. 아. 단체를 상대로 해서. 기대운에는 소송수가 있고, 무 대운에는 단체와의 싸움이야. 내가 싸워도 어떤 단체하고 시비가 붙어. 이런 운세는 되는데, 소송하지도 않았는데, 소송 이길까?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 국회의원 출마도 안 했는데, 당선될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대운에서 기대운에 소송수는 있는 거예요. 기이란 글자가 소송에서 오는 기록 기자에서 와서. 또 질문하세요. 건강은 어떨까요? 좀. 건강은 그래도 괜찮은데, 네. 자, 정묘 병인 되면 수생목을 하는데, 수생목 하기가 힘들죠. 힘들죠. 이때는. 그래도 사오미 대운도 거쳐왔는데, 사오미 대운이 저 여름도 건너왔는데, 크게 문제 될까? 일단 건강은 왕한 오행 쪽에서 먼저 옵니다. 여기서 특별히 왕한 게 뭐가 있어요? 화잖아요. 근데 화도 금년 같으면 진토 오면 화를 다 누그러뜨려 버리거든. 진토가 오화. 오화를 다 그렇게 큰 문제 없고 또 무진 대운 자체도 오화를 상당히 죽이기 때문에 화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봐. 이따문은 병인 대운에 인호화국을 인호화 되면서 그때 아마 심혈관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크게 문제는 없어요. 선생님, 네. 60 정묘대운에 정하고 그 일간 임수하고 또 정임합도 이루어지고 또 일지하고도 묘또 이렇게 파가 또 이루어지는데 묘의 충도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어떻게 보는가요? 정묘대운은 자, 월주도 천극지충하지, 정계충, 묘충하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어떤, 크게 변화를 겪죠. 부동산을 저거 보고 있다면은, 그때까지 한다면은 정묘대운의 부동산을 정리하고 다른 업종으로 갈 수도 있고 아예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지 그 정묘대운에. 근데 이제 오묘파가 되면은 오화를 끌어오기 때문에 묘가 오를 끄기도 하지만은 오화는요 진토를 더 싫어해요. 진토 오화가 더잘 꺼져요. 진토대운도 견디는데 묘 정도야 견디겠지. 대신 묘가 오를 파니까 돈을 깨지죠. 묘가 뭐예요? 상관이잖아요. 내 하는 일, 그때에서는 상관, 내 하는 일로 인해서 돈을 다 깨먹은 형상도 돼요. 오묘파는, 같은 파락에도 묘가 오를 깨뜨린다. 그 말이에요. 깨뜨릴 파자를 써요. 오화가 여기서 재성이죠.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 깨뜨려져. 까진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묘 때문에. 묘는 임산제 묘 상관이잖아.
내 하는 말과 행동, 내 하는 일로 인해서 돈을 까먹어. 그러니까 정묘대원은 어떻게 해야 돼? 말 조심, 행동 조심. 뭐 그러면서 하는 일도 신경 써서 해라. 근데 그 나이에도 일을 한다면 일안 하고 집에 있으면 이제 상관없지만 일 안 한다면은 말 행동을 조심해라. 글로 인해서 돈을 좀 까먹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질문 있을까요? 그러고 자주 얘기하는데 잠깐에 병 하나 때못 사는 사람 못 당했죠. 병만 있잖아. 아, 잘 살아, 그냥. 이거, 일을 사주 보기 쉬운 거라니까? 병만 있냐, 없냐부터 찾아봐. 병만 있으면 사주 봅시다. 잘 살아. 그리고 선생님, 여자들은 병화 있으면은 내가 병화 일간이 아니라도 좀 쿨한 성격도 있어요. 20대 또? 때 신미대운이 궁금한데요. 무슨 대운? 신미대운요. 신비. 병화하고 신금이 또 묶여 있고 인미 또 이렇게 기문관살일까요? 병신 합 배워버렸잖아요. 돈이 뭘로 묶였어? 문서. 그때는 이제 문서, 근데 20대 무슨 문서 잡겠어? 그렇잖아. 그렇게 병화 이 사주에서도 중이 쓰는 사주잖아요. 근데 중이 쓰고 있는데 용신 기반이 됐잖아요. 용신 묶였어. 그러면은 좀, 원래는 병신합이 거짓말을 잘한다 그랬어. 거짓말을 본인이 할 수가 있다. 내 사주에서 내가 묶였기 때문에. 근데 여자가 20대 뭐 거짓말하고 다니고 있을까? 그것도 이제 나이를 항상 봐라. 그 말이. 그때는 돈 손실 좀 나지 않았을까? 돈 손실. 아니면은, 신금이 인수니까, 돈하고 인수가 묶였잖아요. 돈 때문에 공부 안할 수도 있어. 돈하고 인수가 묶여. 공부도 되거든. 그, 저 나이 때는. 그럼 돈 때문에 공부를 못 했다고도 볼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 신미대운이 어땠어요? 신미대운 들어서면서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대학 가가지고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묶였잖아요. 돈도 묶이고 문서도 묶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 공부도 묶이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공부가 잘안 됐다. 그게 대학교니까 학생에 맞게 평분해야지 문서 묶였다고 말이 돼? 대학생한테? 선생님, 이 사주는 임수가 약해서 부동산업이 맞진 않죠? 그럴 수도 있지. 무토가, 땜사주 같으면 부동산업이 맞겠죠. 근데 여기서 무토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 무토에 관한 직업은. 오히려 임수가 신약하잖아요. 사오미 대운에 오면서 오히려 경금을 써야 되잖아요. 지지에는 신금을 써야 되고. 경금을 써야 되니까 오히려 경금에 에 관한 직업, 아니면은, 경금에 관한 직업이 뭡니까? 금융, 보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쪽에서 일을 했으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계속, 지금까지 부동산이에요? 네. 아, 전에는 부동산은 40대 넘어서 했고요. 시작을 했고, 그 전에는 마케팅 회사에서, 관리 팀장 했어요. 직장이, 처음에 직장이 좀 규모가 있는 회사였을까? 네네. 아까 내가 얘기했죠. 갑인. 국가기관 아니면 큰 조직에서 일했을 것이다. 거기서 수형목에 있으니까 인이 역마지살이기 때문에 활동성의 직업.
선생님이 여기서는 병호를 일간대행으로 보진 않나요? 임수가 약한데? 여기서 그렇게 안 돼. 그냥 임수로 본게 맞아. 선생님, 그리고 저 오형인 부부요. 제 아는 사람이 오형인 부부인데, 피 튀기게 싸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매일 잠자리를 해서 사이가 되게 좋더라고요. 오형인 피튀기 싸우고 나서? 아니, 피 튀기게 안 싸우고 매일 밤 잠자리를 갖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좋더라고요. 이모의 병원인데? 아니요, 저희 무오의 가보예요. 뭐에 가보? 그 사주에 본인은 아, 무오고 남편이 그 가보예요. 사주는 당연히 밤에 잠을 안 자지. 뭐에 병어? 가보요, 가보. 어찌됐든, 이 사주는 밤에 잠안 자잖아.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더우니까 뭘 찾아요? 뭘 물을 찾아? 찾잖아. 이 물이, 이 임수가 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밤새내 색을 구한 거야. 물 찾아서. 물 찾아서. 밤새내. 그잠안 자는 사주라게. 밤새내 물을 찾고 있는 거야. 밤새내. 그리고 또 병자 일주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병자 일주 있을까? 이 병자 일주도 물을 밤새내 태양으로 물을 말려. 밤새는 물 말리고 있는 거야, 잠안 자고. 이런 사주에도 굉장히 색이 강해요. 무오일주하고. 아까 무오라 그랬죠? 예, 무오일주에 여자예요? 예, 여자예요. 남편이 잘생겼어요? 예, 잘생겼어요. 잘생겨. 무오일주 여자 남편이 잘생겼어요. 잘생긴 남자만 찾아요. 여자 무오일주는 잘생긴 남자를 찾아요. 여자 무오일주. 남자는 병자일주가, 여자가 이뻐요. 남자는 병자일주, 여자는 무오일주가 배우자가 이뻐. 잘생겼어. 하여튼, 병자일주는요, 무오는 밤새내 색, 물을 도와서, 도니까 갈증나서 밤새는 물 찾으러 다니는 거야, 잠만 자고. 병자일주는 밤새는 물을 말리고 있는 거야. 글쎄, 무오 병자일주는 색이 강하다 그래요. 아까 그거는 무오 갑은 엄청 오 형이잖아요. 밤새내 물 찾고 있잖아, 잠만 자고. 이 임수를 색으로 보는 거예요. 또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으면은 지워. 그리고 여자니까 그랬지. 오, 형 있는 사람들은 또 동성애자도 많아요. 오, 형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 그럼 이 사주는 그 부동산업을 접고 보험 중개 이런 일로 바꿔도 오히려 좋겠네요, 그러면. 그렇지. 경금을 쓴게 낫지. 임수가 병호라는 죄를 감당하기엔 너무 신약하잖아요. 이럴 땐 경금을 써야 돼. 경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금융보험 이런 쪽이잖아요. 금융보험 아니면은 장사를 한다면 뭘로 해야 될까? 경금을 쓰니까. 관광업, 뭐 이런 것도 괜찮겠지. 차 딜러도 괜찮나요, 선생님? 그렇게 차도 차량, 뭐 예. 차량 그런 것도, 뭐 차량 뭐 리스 업체라 그러나? 예. 뭐 그런 거, 그런 관련. 그런데 28세인데 계율을 남편으로 안 보고 병호를 보는 것은 천간에 투출해서 그런가요? 투출신. 그리고 나이가 이제 대개 근데 이제 내가 나이로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병호가 더 맞을 것 같아. 계유보다는.
자녀는 몇 보니까 숫자는 안 맞진 않겠지만이 아들 둘이요. 아들만 둘. 네. 자녀가 모기 자식 물론 식상도 있지만 갑인이라고 해서 하나만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일단 모기 자식이니까 자녀도 갑이니까 반듯하잖아요. 자녀에 선생님, 대해서도 좀 알아요? 네. 갑인일주들이 폼성폼사거든. 병화가 없을 때 목에 힘만 주고 다니는데 아직은 자녀들 어린데 그 아직은 파악이 안 되겠네. 물론 자녀 사주를 봐야 더 정확히 알지만 여기서는 갑인이면 간의 지동이죠. 그럼 일단 사람 반듯한 거예요. 기가 세고 이렇게 보면 돼. 병화 대운에 오화가 그 같이 있는데 또 30에 대운에 그 오가 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윤호화도 되죠. 윤호화도 되잖아요. 오화가 유금을 녹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오생이 발동 걸리죠. 그러니까 윤호화는 임수한테는 뭐예요? 수생목 오면 반드시 재국을 짜서 돈을 잘 벌었지. 근데 오호 형 때문에 돈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저정하고 신경 쓸 일은 많았는데 유금이 녹았으니까 폐대장이 녹았으니까 설사 좀 먹고 이런 이 정도로 나왔겠지 뭐. 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를테면 폐결핵이 걸릴 수도 있고, 오화가 유금을 녹일 때. 그런 건강적인 면 확인 되나요?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 심장이 좀, 많이 갱년기 비슷하게 증상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신장? 예. 임수도 말라가니까. 임수도 말라가고 유금도 녹는 현상이거든. 그래도 돈은 좀 벌지 않았을까? 인호호 제국을 짜니까. 직장 다니면서는 잘 벌었던 것 같아요. 아, 경호대원까지 직장이. 예. 또 질문. 지금은 뭐 하세요, 이분이? 부동산업이요. 그럼 여기서 자식을 갑인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식 순안 맞다 그랬죠. 아들, 딸도 안 맞고. 키 크냐, 적냐도 안 맞고. 요즘 다 키가 크니까 뭐볼 것도 없어. 특별히 문제 될건 없을 것 같아. 앞으로. 무진 대운 좀 답답하니까 이 대운에 정년까지 좀 낫지 않을까? 네. 금년에도 아까도 했지만 오호화가 상문에 걸렸고 그래서 아마 직장이라는 말까 사업장 이동수는 있어요. 사업장 이동수 있고 재성이 감소되니까 돈은 좀 줄어들고 돈벌이 좀 줄어들고 좀 힘든 대운이라고 보면. 그리고 조객이 연월에 있고 상문에 있어서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나가고 그래요, 분명히. 그게 이제 금년 운세입니다. 네. 선생님, 임수한테는 진이 고란살인데, 지금 이제 진대운에 와서, 임수한테 예, 진이 고란살인데, 왜 고란살이요? 임수한테 진이 고란살 아닌가요, 선생님? 나는 처음 들어보네. 임수가 진의 묘지인 고지지 고란살이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예? 고란살 아니에요. 고란살 아니지. 네, 아니요. 고란살은 갑인, 을사, 정사, 신의 무신이 고란살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자한테만 써먹는 거고, 임수한테 진은 묘지나 고지지. 아,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면 이거 줍니다. 네.